와, 이 언니 미쳤네. 왜? 아! 가지 마! 수가! 와, 씨! 야, 수가! 안 돼! 야, 거기 왜 갔어? 수가! 수가! 왜? 와, 야, 미쳤네. 거기 나도 공개 안 했단 말이야. 수가! 와, 미쳤어. 미쳤어. 안 했단 말이야. 야, 수가 빨리 들어와. 거기... 빨리 들어와. 김숙 TV의 김숙입니다. 오늘 유명한 맛집에 한번 와봤어요. 그냥 식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촌생활을 느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롯이 혼자 먹기 위한 식당을 차린 듯 합니다. 귀한 분이라서 선물 좀 준비했어요. 수기의 보석 상자.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자 언니가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짜잔. 영자 언니 감사합니다. 아마 좋아하실 텐데. 짜잔.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내가 미리 얘기했지. 조그만한 카메라 들고 간다고. 요 정도면 조그만한 카메라 아니냐? 맞아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다 식재료인 거야, 이게 다. 저거 뭐지? 어머, 야. 야, 살벌하게 따먹었다, 이거 봐라. 밑에? 야, 모든 걸 싸그리 먹었네. 알짜배기는 다 따먹었다. 몇 개 없어, 식재료가 몇 개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모님. 아이고, 접상기 금지. 아니, 오늘 식당 안 해요? 야, 오늘 영업 정지. 야, 저 두 개 끓이고 있는 거 봐. 아, 너무 웃겨. 아, 아이고. 뭐 하는 거? 오늘 뭐 단체 손님 받아요? 아, 그 장 조림 해주려고. 초란 장. 이거는 급식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야. 좀 안 좀. 이거 놔주려고 한다고? 얘는 뭔데? 여름 간식 3종 세트 하는 거야. 누구 먹는 건데? 나 먹는 거야? 응. 어, 뭐야? 호박. 너 그러면 질걸 해줘. 그렇잖아. 아니, 호박은 우리가 먹는 거야? 3종 세트 호박. 간식이라며. 간식이란 게 이렇게 사이 간짜 써가지고 사이에 잠깐 이렇게 조금 먹는 거 아니야? 야, 야, 수가 너 오니까 어머, 저 하얀 새 뭐야? 어머, 저 뭐야? 저거 뭐야? 귀한 새. 야, 네가 그래서 저렇게 귀한가 보다. 아이, 그럼 언니. 아유, 흥분 가라앉히자. 아유. 보리차 그래서 옥수수랑. 왜 그러냐면 너무 맛있다 이거. 여름에 배탈 날까 봐 보리차가 최고야. 언니는 배탈이란 걸 모르잖아. 배탈을 알아? 배탈이 무슨 말인지 알아? 오늘 죽을 각오로 하고 온 거야, 난 솔직히 말해서. 왜? 언니가 여기 어디 묻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회사에는 야. 얘기해놓고 왔어. 내가 수가, 죽으면 이 형자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진짜. 야, 카메라 있는 데서 너를 어떻게 해코지하니? 내가 범인인 걸 딱 드러나게.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은연에서 다 얘기해왔어. 응. 언니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해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있어. 언니 네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요리는 타이밍이야. 오케이. 이때 그거를 넣어야 돼. 어, 알았어. 갔다 와. 어, 거기 왜 거기 가는 거야? 어, 거기 왜 거기 가는 거야? 아, 너 여기 가지도 못해? 여기는 나영이 애들만 오는 데야. 저 의심하는 게 너무 웃기네. 이게 진짜 예쁘다. 이게 일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베개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올려놨네. 와, 베개 필요 없대. 너무 좋다.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일부러 하셨대, 이 양철 지붕을.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 빗소리 들으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양철 지붕에 타덩덩덩덩 떨어지는 빗소리. 그래서 일부러 비가 오면 여기 나와 있으려고 이 양철 지붕을 일부러 했대. 이런 게 감성인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집에 가면은 인테리어로 놔두잖아. 언니는 다 드셔. 다 먹어. 이런 걸 확 다 먹는 거야. 이게 헬리녹스 거야. 캠핑용품이잖아. 헬리녹스랑 토르랑 이번에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야, 이게. 캠퍼들은 여기에 캠핑용품 넣잖아. 언니가 식재료를 여기 다 채우거든.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지? 근데 이런 창문 사실 카페나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 나무막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감성인데 언니는 이거를 옛날 집부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설명해줘야 되는데 나영이는 이걸 모른다고. 옛날 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아유, 나영이가 먼저 해가지고 이건 진짜. 내가 너를 귀한 여름 과일 3종 세트. 형, 이거부터 먼저 열어볼게. 3종 세트. 와, 요거를 언니. 이거는 요거는 토종 순종
토마토야 여기서 기른 겨우 거야. 하나 남았네. 다 따먹었던데 저 보니까.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까치가 블루베리도 다 따먹었고요. 앞 집 앞에 까치는 쪼아 먹지 똑 따서 먹진 않지. 다 똑똑 따서 다 먹었던데 뭘. 우리 집 까치는 똑 따먹는 애들. 뭔 똑까치야, 소리야? 똑까치. 뭐 똑까치야. 딱새우처럼 딱까치. 아이고 야 이거 겨우 하나 남았다. 되게 신선하지? 어, 이 블루베리도 여기서 한 거야? 어, 왜? 너무 맛있다. 씨알이 굵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급식 속에서 50개. 빠리 고추. 구멍 다 냈어, 언니가. 이렇게 해서 한 식으면 돼. 응. 됐어, 타이밍 다 맞췄어. 옥수수는? 옥수수는 이제 저희를 넣어야 돼, 호박을. 호박을 왜 넣어? 호박을 같이 쳐줘. 지금 넣어? 응, 호박을 넣어. 야, 그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얘들은 멍들어. 야, 무성이해. 그렇게 던져서 너네들 위에 들어가도 탈을 만들어. 그래서 탈 생기는 거야. 얘네도 기분 나쁘지? 됐어. 기다려. 이제 됐어. 아유. 언니 저거 한번 열어봐. 어떤 거? 빈손으로 오기가 뭐 해가지고 언니? 아유 수기가 이런 예의가 있어. 힌트 좀 주면 안 돼? 언니가 응. 평상시에 매번 갖고 싶었던 거? 남자? 남자와 관련돼 있어. 감은 좋다잉. 그래도 언니가 교회 다녀도 신기는 있어. 장난 아니야. 그래 목사님 내 눈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어. 묻어. 아니야 묻을 게 아니야. 너무 귀해서 그래. 난리야. 묻어. 자 해도 진짜. 언니 진짜 야, 내가. 너 왜 그러니 진짜. 봐봐. 야. 어? 남자 양말. 수기가 매년 당 내 생일 때 그거 해줬거든. 양말. 챔프 양말인가 챔피언인가. 수가 그거 가당키네. 아니 양말 웃기려고 30... 챔프야 챔프? 챔피언. 챔피언이요? 언니 웃기려고 30만 원 주셨어. 이게? 이게 30만 원. 네? 한 벌로 올리려고 30만 원을 썼다고. 수가 한 번 시켜줄래?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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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애들은 좀 작아. 빡빡해. 근데 요즘 애들은 요렇게 신어. 한이가 요렇게 신었던데, 한이가. 한이가? 한이가 요렇게 신었던데. 아니, 여기서 무슨 소리가 오도독 나는데, 괜찮아? 뭐 하나 빠지는 듯한, 이거 뭐야, 뭐 빠진 거야? 진짜 언니, 종아리가 더 굵어 보이고 너무 건강해 보여. 언뜻 요만큼만 보면 딱 강호동 느낌 나. 딱 강호동 느낌 나. 애나! 잠깐만, 나가는 길이 어디가 확보돼 있지? 수가, 너 진짜 세상에 쓸어버린다. 언니, 와, 이 언니 미쳤네. 왜? 수가! 와, 씨! 야, 수가! 안 돼! 야, 거기 왜 갔어? 수가! 수가! 왜? 와, 야, 거기 나한테도 공개 안 했단 말이야! 수가! 와, 미쳤어! 미쳤어! 안 말이야. 야, 수가, 빨리 들어와! 거기. 빨리 들어와! 야! 야! 야, 냉동창고! 냉동창고! 와, 씨! 이걸 숨겨? 야, 야, 여길 숨겨? 와, 전참식을 보고 여길 다 숨겼어! 여러분! 이 용자는 냉동창고를 갖고 있었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속고 계셨죠? 전참시 나영이 지금 집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용자 집이에요. 저기는 그게 비밀번호가 없어. 여긴 비밀번호가 있다니까. 미쳤어. 영자의 집을 소개합니다. 이야! 진아! 언니! 미쳤다, 언니. 여기. 방울토마토하고 그냥 먹어? 응, 토렌토하고 얘네 종자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맛있지? 그래서 이런 거 몰래 숨겨먹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필요했었잖아. 여기는 안 돼. 아우, 여기 잠궈놨는지 잠그지 안 잠겼나? 도토리 가루! 미쳤다. 너 먹은 거. 언니 미쳤다, 이거 지금. 그건... 야, 여기 야 김치 좀 찍어봐. 아, 장난 김치는... 아니야. 야, 냉동 찾고 있는 여자 봤어? 와, 씨! 언니! 나 너무 존경스러워! 순아, 언니가 열어줄게. 너 이거 안 먹어봤을 걸? 고구마 김치. 우와! 언니 고구마 너무 김치 맛있겠다. 안 먹어봤지? 고구마 김치 기가 막혀. 고구마 김치. 수가, 무말랭이 볶음밥 안 먹어봤지? 언니 이거 오늘 좀 무말랭이, 하자. 무말랭이. 알배추 김치. 와, 언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묵은지들. 여기 다 묵은지야. 가쟁이. 알배기 가쟁이. 언니 이거 귀하다. 귀하다. 언니 이거는 진짜 하나만 구워먹자. 알배기가 뭔지 한 번만 먹어보자. 이게 알배기. 하나 좀 이따 구워줘? 어, 하나만 구워줘. 알았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잠궈. 야, 너 집 나올 때 안 잠궈 나오니? 아파트만? 나한텐 여기가 근거야, 바보야. 와, 이 언니 진짜 잘 사네. 최고의 부자는 이영자 언니다. 언니의 본집은 본가는 여기였다. 이 앞에가 지금 비포 보는 거야. 여기가 만들어지면 야외 주방. 와, 이거 뭐야? 저기서 홀을 갖출 거야. 여기 가마솥 놓고, 여기 불 놓고. 언니 너무 멋있다. 이 길을 터가지고 여기다 식탁 놓을 거야. 8인용 이렇게 쫙 놓고 아무도 안 부를 거야. 8인용인데 왜 아무도 안 불러? 8인만 먹어볼 거야, 그날은. 농담이고. 항상 8인만 먹자. 아니, 그냥... 무슨 농담이야, 진담이면서. 와, 이것도 어디서 샀대? 스케일이 다르다. 이게 일로 들어오려나 봐. 굴뚝 내고 여기서 장작 붙이고. 야, 이거 영업용 가스. 야, 이거 봐봐. 이거 영업용 가스 아니야, 이거? 언니 여기 이제 생물 풀어놓는 거. 문어, 오징어, 그다음에 광어 뭐 이런 애들 여기다 풀어놓는 거. 대박이야, 와. 이야! 이야! 어, 다 됐어, 다 됐어. 시아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전 썸네일 이겁니다. 아, 난 진짜 이거 봐라. 이게 왜 썸네일이야? 그래? 유튜브 새내기라. 썸네일은 뭐 이런 걸로 해. 언니가 내 유튜브에 와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알지? 옥수수 드실래요? 등장부터 너무 웃기다고. 몸이 다 열려 있어. 옥수수 드실래요? 뭐야? 밑에 뭐가 또 있네? 어, 강원도 감자. 아, 그래서 3종 세트라는 거야? 응. 이런 것도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따줬다. 이렇게 머리 따듯이.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이런 거 따서 먹었어, 이렇게. 와. 어, 이거 감자도 좀 다르게 생겼다, 언니. 어, 홍감자. 지금처럼 맛있어. 뭘 발랐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맛이야? 어, 그럼. 나 세상에서 감자 이렇게 맛있는 감자 처음 먹어봐. 아, 뭐야 이거? 야,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턱마루를 안 만들었지.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기다려봐. 아, 답답하네. 에이. 야, 미쳤다. 이거 감자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 알밤 있죠? 알밤은 좀 딱딱하잖아? 근데 얘는 부드러워. 카스테라 빵처럼 호로록 쏟아지는데 그 알밤 맛이 나. 나 살다 살다 뭐가 이렇게 맛있어? 장난 아니야. 이게 뭐야, 이 사각거림은? 와, 진짜 맛있다. 와. 응? 언니 순서 지켜야 돼. 아직까지 언니랑 친분 유지하는 게 언니가 먹으란 대로 먹어서. 야, 뭐든 세련되게 먹어야지, 수가. 그럼. 가마! 어머, 뭐야 이게? 이건 크림치즈하고. 네, 트러플 들어갔네. 트러플하고 꿀하고 후추 네. 넣고. 와,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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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언니. 왜? 뭐 발목이 왜 이렇게 가늘어? 그치? 이게 찌그러져. 발목은 미스코리아다. 위에는 미스터 코리아인데 근데... 여기는 언니 발목이 너무 미스 코리아. 위에는 미스터 코리아. 여보세요? 예예, 예. 살인사건이요. 예예. 예. 오늘이 그날입니다. 긴급 체포되는 날. 쟤는 추위가 나라밥 먹을까? 야, 그날인가 보다. 와, 향이, 향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냥 수연아, 그냥 받아 먹어. 그냥 받아 먹어. 다음에 어머, 언니가 까준 감자. 와, 이렇게 해서 감자 먹으면 돼. 언니는 디테일이 살아야 되거든. 야, 이 갬성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유미 하우스의 유미 키친이야. 뭐 내가 사실은 영자 언니한테도 그걸 배운 거야. 예쁘게 뭐를? 먹는 걸. 너도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다. 야, 그러면 뭐 아무 짓을 주게 해서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되지. 아니,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다. 와, 미쳤다. 내가 이것도 꿈에 그렸는데 우리 숙이 우리 집 턱마루에서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 했는데 됐다, 됐다.
난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들어가? 너한테? 어.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 예의를 알려주고 싶어.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근데 거. 근데 난 진짜 언니한테 막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피디님, 명년이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분했을 때. 감독님이 겁먹지 말고 저처럼 계속 놀려줘야 돼. 영자한테 처음 유튜브 할 때 언니 무조건 언니를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언니가 분할 때 가장 재밌다. 그렇게 약 올리는 사람 없어질 때 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응, 다 죽었어. 너 하나 살아있다. 배부르지, 이수가? 응. 너 음료 줘? 집에 갈게. 아, 오늘은 철수하자. 언니 샐러드 다 됐는데? 응. 썸머. 썸머. 간식거리. 삼정 샐러드. 아씨! 결국 집을 못 들어가고 이혼 잡혀는 끝났다. 현관에서 끝났다. 아, 전날부터 굶고 왔어야 되는데. 간식 먹었다, 간식. 갈게. 응. 원 없이 먹었다, 언니. 그치? 영자 언니 집에서 맛있는 걸 좀 얻어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집 밖에서 저를 내쫓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1편 끝냅니다. 언니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삼종을 그렇게 때려 먹여놓고 뭘 또 밥을 먹여. 나 못 먹어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없고 그 나발이고 그 안에 이제. 나 그거 못해. 그냥 언니가 때려 먹는 거나 보여줘. 그게 제일 좋지. 아니 언니 힘쓰지 마. 언니 와씨 이 무거운 걸 오늘 그날 이렇게라도 아니야.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날 난 진짜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난 진짜 언니 유튜브 봐. 언니가 때려 먹는 줄 알았는데 먹지도 않고 뭐 이야기만 했었고 진짜.